약천오구리 사건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반장님이 수사한 결과물이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약천오구리 사건은 반장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나는 포기를 하고 그냥 점점 마음 좀 추스리고 이렇게 지내냐고 하는데 그 와가지고 또 다시 나를 상기를 시켜준 거야.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도 없었지만 또 하나는 또내 가족들 마음을 아파해야 되냐. 특히나 그 안식부에 그 많이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렸는데. 그리고 또내 약촌을 다시 12년 만에 다시 찾게 된 것은 거기 최군이 그 현장에 온다고 했어요. 나 그동안에 최군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사건을 하면서. 근데 그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 그 반장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재심 첫 신문길이 있었는데 법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재심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면은 사람들이 공감하려면은 퇴직 형사가 다시 진범 잡으러 간다라는 그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나를 이용한 거네? 그렇습니다. 이용했습니다. 예, 이용했습니다. 그럼 나 이용한 거네? 했을 때, 예, 이용했습니다. 와, 그말 쉽지 않을 텐데. 위기 상황에서 등지기 최고의 힘이다. 반장님을 그래서 뵈러 갔던 거고, 반장님이 설득이 안될 경우에 플랜 B가 있었던 거죠. 현장까지만 모시고 가면은 현장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최군을 나오게끔 하자. 그래서 두 분이 상봉하게끔 하자. 대단하시다. 만나게끔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 생각 갖고 이미 최군은 약천오구리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아무리 사건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반장님을 이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기분 좋게 건강하게 이용했던 두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는 아 정말 그건 엄청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나는 끊어보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안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박현호가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사주는 왜 보셨습니까? 아니 나도 그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서 한번 봤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지난 것을 너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맞추더라고요. 사주 언제 보셨습니까? 영화 보기 전에. 영화 보기 전에. 그럼 사주를 만약에 안 보셨다면은 같이 한번 들어가셨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건 또 모르지만은 어쨌든 진짜 바뀌었어. 지금 보니까 반장님이 사주를 본 시점과 영화 개봉 시점을 딱 그냥 연결시켜 보니까는 저의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앞으로 저로 인해서 뭔가 올 것 같다. 나도 뭔가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크게 잘 될 사람을 놓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귀엽다라는 느낌은 좀. 우리 좀. 이제는 내가 박 변호사를 이용을 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연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 아, 그러지. 네. 그리고. 네, 그래요. 반장님, 제가 추궁 좀 몇 개 더 할게요. 반장님, 제가 추궁 좀 몇 개 더 할게요. 반장님. 제가 진범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진범 많이 두려워했고, 진범 나타날까 겁이 난다고 하니까 반장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절대 보복하는 범인들 없어. 내가 형사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잡아놓던 범인들 나한테 절대 나타나지 않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한번 그 반장님 사무실 방문했을 때 반장님 사무실 그 책상 옆에 손톱기 내가 봤거든요. 아, 뭐예요? 손톱기 내가 봤거든요. 손톱기 아니거든요. 그럼 그건 도대체 왜 갖다 두고? 아, 그게 손톱기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그 유리창 뭐 페인트 베끼는. 그걸 왜 반장님 행정사 사무실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두려워. 두려워. 혹시. 반장님 도대체 뭔 위협을 느꼈길래? 위협을 느낀 게 아니고 내가 집에 그서 쓰다가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왜 손톱기가 왜 집에서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내가. 그럼 그 솔직히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집에 그 페인트 칠하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반장님. 제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십시오. 손톱기 왜 갖다 놓으셨어요? 아, 반장님 너무 귀여우셔. 여기는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어? 나는 약천호의 사건을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사건 자체로만 나 보진 않아요. 약천호의 사건이 재심이 청구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약자들이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아. 거기에 큰 기둥이 되어준 사람이 우리 박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인생 덜 살았지만 내가 감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멋지다. 리스펙. 네. 박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보상받는 하루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할 테니까 내 말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요. 예. 시간 이후로 절대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제안을 거절? 절반만 받아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의미야?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 평생 가져가야 되고 다만 되도록이면 함께 다니겠다. 그리고 반장님과 함께 약초오고리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약초오고리 사건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면서 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택시기사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택시기사 그분은 그날 장사가 너무 잘 됐던 날이었지 않습니까? 교대 직전까지 밥을 먹지 못하고 마지막 그 짜장면을 먹었던 시간이 16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가장이 그 새벽에 그 버스 승강장 앞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유가족은 병원 응급실에서 보게 되고 그 피비린내를 잊을 수 없다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약천오구리 사건의 의미를 반장님과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닐 때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려고 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 돌아가신 택시기사분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간절히 바라고 진범을 빨리 잡아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심 확정됐거든요. 유가족분의 어떤 역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다니시게요. 내가 정말 유가족들을 생각하고 미쳐버렸어. 정말 그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분에 대한 내가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었는데 네. 상기시켜줘서 고맙고 네, 앞으로는 약천오구리 사건에 대한 의미를 네. 다른 곳에다 두고 네. 그렇게 내가 지낼게. 이야. 네, 반장님. 고맙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죠. 인연은 앞으로도 더 잘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함이 다 날아간 날이라.